휴일을 지나며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 가동률이 70%를 넘어 병상 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신천지 사태로 빚어진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실제 정부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일선 병원에서 난색을 보이며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11명입니다. 지난 17일 215명까지 늘었다가 주말 휴일을 거치며 줄긴 했지만 16일째 100명대 확진자입니다. 소구 목욕시설에서 6명 더 나와 누적 96명. 제주도 단체 모임 확진자가 이용한 목욕시설에서 4명 확진되는 등 누적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시설 2곳에서 10명, 병원 3곳에서 7명 등 병원과 종교시설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경북은 117명으로 보름째 100명을 넘겼습니다. 포항 29명, 경주 21명, 김천 12명, 구미와 칠곡 각각 10명 등 1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76.5%, 경북 73.2%까지 올랐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대구시는 중등증 병상 설치 행정명령이 내려진 대구 1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구조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이 꺼리고 있어 적합도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가능한 이 병원인가 병원별로 봐야 되고 의료진 구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등증 병상의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택 치료는 대구 52.3%, 경북은 64.1%까지 올랐습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대구 18.5%로 전국 평균 22.5%보다 4%포인트 낮고 경북은 23.6%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